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입학 정원 1,492명 중 수시에서 69.4%인 1,036명을, 정시에서 30.6%인 456명을 선발합니다. 입학원서 접수는 9월 9일 수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이며 논술시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정시 입학원서 접수는 12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일반 논술 전형, 연세 인재 전형이 있으며, 학생부 교과의 경우 교과 90%, 출석 봉사 10%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과 고른 인재 전형, 연세 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선발하며, 일반 논술 전형은 논술 70%, 교과 20%, 출석 봉사 10%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과 연세 인재의 경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고른 기회 전형의 의예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340명이며 교과 90%, 출석 봉사 10%이며, 교과 A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며, 그 외 과목은 교과 B로 분류되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강원 인재 1반, 강원 인재 단체장 추천, 사회 공헌 및 배려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 국내 정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에게 해당하며 모집 인원은 160명입니다.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이루어집니다. 사회공헌 및 배려자의 경우 2013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016년 2월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이며, 대상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4명이며 전형으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연세한마을,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세터민, 단원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한마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013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6년 2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총 30명을 선발하며, 농어촌 학생은 국내 정규고등학교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자료에 나와 있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이수 예정인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나와 있는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이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 15명을 선발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상위 등급자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6년 2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총 5명을 선발합니다. 세터미는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되며 단원고 전형의 경우는 2014년 당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최대 14명까지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1단계 서류 100%로 진행되며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의예과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즉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하여 내용과 같이 개인 역량과 사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니 지원하시는 학생분들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논술 전형입니다.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며 논술 70%, 교과 20%, 출석 봉사 10%로 총 335명을 선발하며 교과의 경우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과목을, 자연 계열 및 의예과는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인문 논술 두 문제이며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 두 문제, 의예과는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로 진행합니다. 시험 시간은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기출 문제는 연세대학교 입학 공고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자연 계열과 의예과의 경우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과학탐구를 반영합니다. 수능 자격 기준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전형에 맞추어 해당 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탐구 과목 등급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적용하며 의예과 지원자는 4개 과목 중 과목명이 다른 2개의 과목을 응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 영역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세 인재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기 인재는 2013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며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하는 전형입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국문학과 1명, 인문과학부 5명, 디자인예술 6명, 사회과학부 3명, 경영학부 3명이며 자연계열 및 의예과의 경우 자연과학부 3명, 생명과학기술학부 3명, 의공학부 3명, 의예과 3명으로 총 3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70%, 면접 30%로 진행됩니다. 동아시아 국제학부는 2013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며 총 인원 55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 영어 면접 30%로 진행됩니다. 한국문화와 경영을 접목한 융합전공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엘리트 학부는 총 5명을 모집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며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학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